자, 카드 좀 갑시다, 여러분들. 탕후루 알바가 있어요? 탕후루 알바가 뭐야? 회사 그만두고 탕후루나 팔아야겠다. 월급 375만원? 이거 개꿀 알바 아님? 아니, 탕후루를 만드는데 뭔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줘? 주 6일째 375만원 근무자 모임 모집. 존나 이 탕후루 엄청 잘 팔리나 보네. 아니 이게 뭐라고? 신선한 과일 사가지고 그 설탕 물 딱 입혀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게 탕후루 아니에요? 요거 아이스도 아니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수요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줄 서서 먹는다고요? 이걸 왜? 무슨 맛이길래? 그냥 과일이잖아. 이렇게 그럼 한 줄 해갖고 얼마에 파는데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탕후루. 4천 5천원 정도? 아 진짜요? 와 이게 수요가 X되는구나. 어떻게 이거를 375만원 주냐? 직원인데 사장은 얼마 가져가는 걸까? 애기 학생 젊은 여자분들이 줄이 꽤 서 있다고. 이뻐서 먹는 건가? 맛있어서 먹는 건가? 아니 이거 4천원에 먹느니 그냥 저 주시 같은 데 가가지고 딸기 그 생딸기 그 갈아갖고 그 딸기 슬러시? 이런 거 해가지고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이딴 게 4,500원? 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현대인의 그 입맛이라는 것은. 참, 아니 맛이야 있겠지. 맛이야 있는데 좀 저렇게까지 수요가 많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 김민재 오늘자 인터뷰. 아 이거 김민재 아니잖아. 미넨으로 이적한 대한민국의 자랑 김민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섭외 전화를 받고 한 달 후에 달려와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은요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주 기자님 전화 받고 바로 상암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혹시 그 심판분이잖아 맞지? 김민재. 아 닮긴 진짜 닮았네. 권호중 아저씨 근황. 장의 아들과 찬양에 댓글 천개 쏟아진 것까다. 권호중이 발달장의 아들과 함께 부른 어설픈 찬양에 많은 크리스천이 큰 감동을 하고 있다. 넘어가죠. 총든 강도 제압법.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빠른데? 강도가 들어왔다 바로 총을 갈겨버리네. 와 홀리쉣 총격전. 오. 아 진짜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사는게 훨씬 나은거 같아. 총기 그 합법국가가 그 총기 소지 합법국가는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이잖아. 시상해. 현실.
상암 경기장 6만 4천 명이 퀸카를 퀸카가래 퀸카를 떼창으로 했다. 뭐 최근에 뭐 했어요? 쿠팡 플레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맨시티 우리나라 내한온 거 그거 때문에 이렇게 공연을 했군요. 퀸카가 누구 노래예요? 퀸 어? 르세라핌이야? 누군지 모르겠어. 아 아이들? 아이들 노래 아닌가요? 아이들 맞네. 여자 아이들. 오. 퀸카. 서비스 정신 투철하던 타투 가게 여사장 가슴 만지는 거잖아. 안 볼 거임. 대도서관 윤댕 사이가 좋아 보이는 이유. 하와이는 안 간다고 했는데 혼자 왜 하와이 간다고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런 얘기도 한다 하는 거지. 당신은 하와이 가기 싫은데. 아니 1년에 한 번씩 보내준다고 그랬잖아. 아무튼 그래. 저희가 이제 좀 이런 소식을 네, 이렇게 좀 뒤에 앉아. 좀 저기 얼굴 커 보이잖아. 알겠습니다. 그 이온 생중계죠. 이온 그 소식 발표하는 예. 훈훈해 보이네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아니다 31일까지 있잖아.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네. 12시 났으니까 7월달도 참 빨리 흘러갔어요. 흑수저 갤러리 레전드 엄마 프사. 그러니까 엄마의 카톡 프사를 얘기하는 거야? 울 엄마 리얼 이건 좀 짠함. 집에 놀러 갈 돈이 없어서 가끔 TV에 예쁜 풍경 나오면 TV 모니터 사진 찍어서 카톡 프사로 해. 아. 이걸 인터넷에 박제한 자식 새끼가 나쁜 사람 같아. 뭐야, 아, 돈 좀 벌어갖고, 저, 뭐야, 그 관광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그러지. 국내 그 관광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거. 하. 속상하네. 아. 다음, 볼게요. 직장생활 중에 반바지 괜찮다 vs 안된다. 반바지 입으면 안되나요? 복장 자유라 당신의 생각은. 그 DJ DOC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예.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반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면 잘려요 이 개새끼야. 잘려야지. 복장이라는 게 그 오피스룩이라는 게 있고 그 시기적절한 그 저기 옷차림이라는 게 있는 건데 반바지 입으면 안 되죠. 반바지를 왜 입어요 회사에서. 말 같지 않은 소... 아, 이 노래를 몰라요 여러분들? 아니 DJ DOC 이걸 모른다고? 랄프는 알지? 뭐 젓가락질 잘해야만 갈고 어. 전국민 그 저기였는데 히트곡이었는데. 아 이걸 몰라요? 아 이 노래 좋은데? DJ DOC의 이름 뭐였죠 노래? 저 제목은 잘 춤을 뭔 춤을이야 DOC와 함께 춤을. 이거 맞아. 몰라.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면 잘려요. 예. 불가능이야. 이거는 꼰대가 아니야. 어? 이걸 가능이라고 했다고? 야, 이 코값, 코트카페 평균 그 수준이 이게 맞나요? 이게 왜 꼰이야? 누가 회사를 반바지 입고 가? 아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교복도 입지 말고 평산복으로 반바지 입고 다니라 그러죠. 맞아요 이게? 이거는 다른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구글은 어떻게 다녀? 구글 출근 복장. 아 구글은 반스만 입고 다닌다고요? 아 진짜요? 아 씨발 꿈의 직장이네. 아 그래요? 구글은 반스만 입고 출근하는구나. 지리는구만. 오케이 반바지 인정. 다음 봅시다. 코로나. 아 안 그래도 요즘 구글은 모든 게 자유인 대신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함.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마인드야? 야 지린다 그 회사. 일만 잘하면은 뭐 고추 내밀고 돌아다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건 풍기불란죄가 되겠죠. 그래서 가릴 건 적어도 가리고 다녀야 된다. 오케이 확인. 자 다음 굿바이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가파른 확산세 재유행이 우려된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금 또 이렇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여름철 휴가철에 즈음에 하루 확진자가 4만 명대 후반까지 치솟고 있다. 근데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낫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엄청 아프고 그러지가 않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그냥 좀 저 고생한다. 예. 이미 아는 고통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크게 나는 두렵지는 않네요. 우리가 아는 고통이잖아 코로나라는 게. 그래서 사실상 가서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집에서 잘 쉬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이제 다시 이제 정말 다시는 그 저 마스크 끼고 다니고 진짜 아우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쵸? 막 마스크 올려달라고 막 그러고 잔소리 듣고 그러잖아 사람들한테. 나 마스크 절대 못 쓸 것 같아. 난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럴 거면 백신 뭐하러 맞았냐고. 아니 근데 의학계에서도 다 낫게 완치되는 그런 약을 만들고 싶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여기저기 제약회사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들을 맞아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쪽에서도? 아니면 꼬우면 이미 만드시든지. 예? 그죠? 의료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의료인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진짜 지금까지 코로나 아예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 면역력 인정할게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백신 일부러 안 맞고 그냥 내가 내다 라는 마인드로 밖에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막상 걸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한없이 무력해져요. 난 내가 면역력이 좆돼가지고 남들보다 늦게 걸리는 줄 알, 안 걸리는 줄 알았어. 아 나는 뭔가 선택받은 자. 나는 약간 축해. 난 축복받은 캐릭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었는데 바로 예 그냥 바로 무너지더라고. 그런 나의 한없이 나약한 그런 면역력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아 진짜 힘든 것 같아. 코로나는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예 백신을 맞으세요 여러분들. 뭐 백신 맞으면은 뭐 되게 약간 좀 음모론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 백신을 안 맞고 나중에 뒤지게 아프는 것보다 백신을 일단 맞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약간 나도 두려웠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거야 냄새가. 그래서 이 후각을 잃어버리니까 와 나 이 좆된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귀신같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개꿀 이랬지. 백신 맞으십시오. BTS 전국 인기가요 1위. 어?
BTS는 지금 쌉 월클 아니에요? 인기 가요에서 1위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정국이 노래 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 근데 인기 가요에 나와가지고 이 1위 했다고 방송 출연을 한 거야? 이렇게 바쁜 BTS의 정국이? 야, 그래도 이제는 자랑스럽다. 사실 예전에 BTS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요거 딱 터트리고 나서 이제 막 그 전 세계에서 난리야. 근데 우리나라 내수용에서는 사실 그닥 활동량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 BTS가 인기 있고 그럴 때 주입식 약간 인기? 그리고 뭐 약간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진짜 정말 우뚝 서버렸잖아. 그죠?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는데 빌보드의 인기 방식, 집계 방식이 바뀌었어요. 실시간 이제 하도 팬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음원 사재기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거기서도 집계 방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이건 근데 되게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서양인들이 그 동양인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진짜 집계 방식 예전 그대로 쭉 있었던 건데 BTS가 갑자기 K-POP이 들어오니까 뭐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집계 방식을 바꿔가지고 BTS가 이게 또 앨범을 냈을 때 빌보드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야 뭐 저 뭐야 그 테일러 스위프트니 뭐니 이런 그 수많은 월클 가수들 중에서도 그냥 바로 빌보드 핫100 1위 찍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SNS에다 남겼지 않습니까? 글을 더 위로 올라가자. 그 말은 뭡니까? 그래미 노린다는 거예요. 동아시아계 최초로 그래미 상을 노린다는 거야. 이거는 거의 그냥 진짜 기생충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K-POP의 저거를. 예, 정말 자랑스럽고 거기다가 지금 인기가요에 출연해가지고 1위 소감 발표를 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너무 고마운 일이지. 우리나라 있는 것 자체가 돈이 안 될 거예요, BTS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미국 같은 데 나가가지고 공연 한 번 더 뛰는 게 훨씬 낫죠. 우리나라 그 내수용 음악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게 너무 좀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군대는 가야겠죠, 여러분들. 아니 한참 예전에 그 BTS 얘기했을 때 그 군대를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응 군대 가야 돼, 그래 BTS라도 군대 가야 돼, 그 파가 있고 반대파는 이제 그거였지. 야 이 정도로 국위 선양을 하는데 지금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외화벌이 야무지게 하고 우리나라 국위 선양하고 UN에서 연설하고 이런 월클급 가수가 언제 나오겠냐. 우리나라 음악사에 BTS는 신이야. 그들의 하루의 가치?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야. 차라리 군대 안 보내고 좀 더 국위선양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 나는 사실 이쪽이었어. 근데 그 반박, 어떤 반박에 무너졌어. 그게 뭐였냐면 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국위선양이라고 할지라도 해외에 있는 그 음악 시장 어워드에 이름 올렸다고 군대를 제외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군 장병들은 좀 상대적 박탈감 들지 않겠냐? 아무리 이름을 알리고 아무리 대중가요로서 저게 한다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국익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출신이 한국이기 때문에 뭔가 더 주목받고 그런 건 있겠지만 축하할 일이고 자랑스러워야 될 일이지만 그것과 그건 별개야 라고 누가 딱 반박을 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는 아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생각을 바꿨지. 전국의 1위 트로피를 암살한 아이들. 아이들 미연? 뭐야? 어? 헐. 아하, 이거.
저게 왜 떨어지노? 그니까 어. 6년 동안 교사 직업을 가진 교사들이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업, 6년간 100명을 차지한 게 교사였다. 그 중에서도 초등교사가 57명. 이게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 감싸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좀 요즘 또 시대 흐름이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좀 그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체벌 같은 것도 없잖아. 딸이 담배 피고 그런다고 담배 냄새 난다고 어? 손찌검 한번 했어. 아버지가 싸대기 올렸어. 뺨 싸대기 올렸더니 그 딸이 아빠를 고소해가지고 아빠가 아동학대죄로 그 처벌받았어. 그런 지금 형국이야. 어.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폭력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없겠죠. 예. 근데 가끔씩 요즘 들어서 청소년 범죄 되바라진 새끼들, 학폭하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 영상 막 떠도는 거 보면은 안 맞고 자란 결과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라는 생각도 사실 공존해요 저는. 예. 교권이 추락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직업 그 의식 이 직업의식이라는 게 사실상 저때 그 학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 아실 거예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주먹으로 맞고 대나무 뿌리 갖다가 그 굳혀놓은 걸로 맞고 당구 큐대로 맞고 예? 그 50cm 자로 쳐맞고 북채로 쳐맞고 단소로 쳐맞고 대금으로 쳐맞고 예? 책 모서리로 쳐맞고 손등 쳐맞고 발바닥 쳐맞고 무릎 쳐맞고 관자놀이 있는데 그 털 그 여기 뭐라지 그 구렛나루 찝히고 예 뒤통수 맞고 싸대기 맞고 그때 그런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학폭에 그 좀 학폭이래 그 교사한테 체벌당했을 때 그런 피해자들도 좀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애들이 학교에 갈지라도 학교에 가는 시기, 학교에 다니던 시기, 애 새끼를 싸질렀으면 스무 살 때까지 어느 정도 집안에서 그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애들이 학교에 가서도 집안에서 배우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보고 자라는 게 애들인데 요즘 뭐 무슨 그 고딩 엄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말도 못해요. 애들을 낳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모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애들 앞에서 학대 아닌 학대를 해놓고 자기네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 그런 거 보면 정말 비혼이 맞다. 비혼이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한 가지 주제로 너무 길게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고양이 AI 추가 확진. 고양이 AI 벌써 5마리. 서울시 비상인데 보호시설은 조사 거부. 이게 뭔 말이에요? 서울에서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확진 사례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추가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 고양이가 사람한테까지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동물보호소에서 고병원성 조 그런 그 저 뭐 돼지 콜레라 뭐 이런 것 마냥 뭐 걸렸나 봐요. 고양이 멀리 해야겠습니다. 35도 폭염 뒤 폭우, 서울에 천둥 및 호우. 예. 진짜 큰일입니다. 예,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이제는 지구 뭐라고 하던데. 예. 뭐 끓는 거 지구. 펄펄 끓는다.
그러더라고. 지구 열대화가 시작됐다. 예. 지옥 시작. 자, 친절한 곱박에 정리해놓은 헤드라인은 좀 여기까지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훑고 그러고 콘텐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란드 저기 맨시티 한국에 내어놨죠. 예, 쿠팡플레이에서 그 지원을 해갖고 홀란드 꼴 세레머니죠. 이거 부처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특이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래의 호날두와 메시라고 한다면은 은바페랑 홀란드 아니겠어요? 그쵸? 그냥 이 새끼들은 한국을 좋아. 추석 잘 보내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능 응원 메시지까지. 팬서비스 질이네. 역시 EPL 최고의 팀. 역시 근본 황시티. 맨체스터의 진정한 주인. 어우, 에데르송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하트 모양 손하트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보냈네. 야, 이거 뭐 완전 팬덤 싹쓸이 하겠네 진짜로. 이런 거 보면 참 호날두가 어리석은 새끼인 것 같아요. 아니 금마만큼 커리어도 화려하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 참 얘 새끼가 성격이 존나 이상하지 않음? 아니 퇴장할 때도 쥐 아무리 기분 더럽다 그래갖고 애가 그 저기 꼬맹이가 들고 있는 그 태블릿 PC 갖다가 손바닥을 후려쳐버리고 미친 새끼 아니야. 나 지금 걔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가. 비웅신한 새끼 저거. 아니 우리나라 와갖고 노쇼한 걸 떠나가지고 그 새끼 행동거지 하나하나 보면은 들춰보면은 진짜 지 실력에 비해서 병신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기 그 이름을 깎아먹는 행동 있잖아. 뭐 어떤 사람들은 언론의 피해자다 호날두 뭐 이러는데 괜히 그러겠어? 메시 봐봐. 메시는 지금 뭐 걸어다니지도 못한다며 미국에서. 메시 축구의 신 그 잡채. 어? 메시 오기 직전 인터 마이애미 리그 전적. 계속 졌네. 오지게 졌네. 18경기 동안 1승 3무 14패 승률 5.5%였는데 메시를 영입하고 나서 안락사를 넘어서 쇼크사 직전인 상태에서 베컴이죠. 베컴 2대1로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좋아하네. 베컴도 나이 많이 먹었네. 3대0 앞서가는 마이애미 기점이 돼요. 아 이거 보여주면 안돼. 메시 하나 유입했다고 아예 그냥 판도가 바뀌어버리네. 오늘자 메시와 베컴. 유니폼 이쁘다 인터 마이애미.
뭐 스타워즈 뭐 저거 한 거야? 뭐다라는 거야 이게? 화제가 된 세레머니 베컴에게 장난으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메시 아내피셜로 토르 따라 한 거라고. 아 웃는 아내와 따봉 날리는 둘째 아들. 크아 가족들 불러다가 또 야 또 팀 캐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 얼마나 자존감 확 올라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이겠다. 어 토르 따라했다는 걸 알게 된 팬이 만든 짤. 오 존나 멋있다. 메시는 팀 동료들에게 엄청난 선물이다. 와. 나는 축구를 뭐 이렇게 보거나 그러진 않지만 좋아하진 않지만 87년생 최고 고트인 거는 분명해. 아니 더 나아가 30대 최고 고트임 인정? 지구촌 30대 최고 고트 메시 메펠마가 맞다. 이제 진짜 메시 펠레 마라도나가 맞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모든 커리어 다 이루지 않았어 이제? 맞지? 그에 비해 호날두 호날두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본의 유명 야구 선수 그 오타니 쇼에이 알아요? 몰라요. 이게 왜? 이거는 엇가지. 모를 수도 있지. 왜 알아야 돼? 거기다가 호날두가 남미권인데 남미에서 야구가 인기가 있나? 이걸 뭘 알아야 돼? 족같은 질문하고 있어. 오늘자 호날두 논란. 카메라만한테 또 물 뿌렸네. 병신 이 인성 파탄자 쓰레기 새끼. 또라이 아니야. 지 시야 가렸다고 물 뿌려버리네 저기다가. 이 정신나간 새끼네 이거. 아 이 새끼는 아 진짜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조금만 착하게 행동하면 안 돼? 조금만 착해질 수 있잖아. 가면이라도 쓰라고. 아니 그래도 커리어로 보면은 진짜 메시랑 비등비등하고 그나마 메시한테 가장 그 대볼만한 게 호날두인데 발롱도르도 몇 번 받았는데 왜 자기 그 커리어에 안 맞는 행동을 이렇게 하지? 악마가 들어갔나? 아 얘도 신이야 여러분들. 얘도 축신에 가까워. 메시가 워낙 뛰어나서 그렇지. 그래도 둘이서 한 10년간은 그 라이벌로 있었잖아. 호날두 이런 병신짓한다 무시하면 안 돼. 축구적인 커리어로는 진짜 대박이야. 은바페가 메시보다 호날두 더 좋아한다 그랬었어. 아직까지도 건재하잖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 가장 높은 거는 호날두잖아. 어, 부동의 그 인스타 팔로워 1등. 인기나 어떤 그런 그 스타성 이런 걸로 보면은 호날두가 더 위이긴 해. 근데 하는 짓이 애새끼 그 잡채네. 금쪽이 같네. 금쪽이
연봉 2,900억, 스타성 넘버원, 호날두의 관중 동원력 근황. 최근에 호날두 민심이래. 포르투갈에서 열린 친선 1만 명 정도. 포르투갈 자기 저 어? 모국 맞나? 뭐라 그러냐? 자국. 그 자국에 와갖고 친선 경기를 했는데 관중석이 만 명밖에 안 왔다? 야. 아, 이 새끼 이제 유튜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호날두 TV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마음이 아파. 아, 이 새끼는 진짜 정말 자기 관리 존나 철저해. 집에 요리사 저기 영입해갖고 자기 그 생활 사이클 자체를 모든 게 축구 쪽으로 맞춘 놈이야. 그치? 진짜 정말 타고난 것도 있지만 노력형이야. 요리사 저기 해가지고 그 영입해가지고 집에서 요리사 쓰지. 마사지도 계속 받지. 몸에 좋다는 거 다 해. 어, 근육에 좋고 몸에 좋은 거랑 모든 그런 축구적인 요소에 들어갈 만한 나한테 시너지가 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한다고. 근데 씨발 인성교육을 안 받은 거야. 나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어. 그, 저 축구선, 그 뭐야, 같은 팀에 있는 그 선수가, 그 호날두가 집에 초청해갖고, 집에 초대해갖고 놀러 갔었대. 그래가지고 뭐 좀 맛있는 거 좀 먹이고 뭐 그럴라나? 어, 야, 뭐 배달 음식이라도 뭐 피자 한 판이라도 맛있는 거 사줄라나? 그렇게 해가지고 호날두 집에 놀러 갔대. 근데 갔더니 씨발 무슨 뭔 저 뭐야 아몬드랑 개새끼가 뭔 몸에 좋은 것들로 해가지고 뭐 닭가슴살에다가 비용신같이 막 그런 것만 준 거야. 축구 그 저기 구단에서도 그런 식단을 안 주는데 다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러잖아. 영양에 맞게끔 어 샐러드 쳐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 벙쪄갖고 그러고 있는데 지 밥 다 처먹고 나서 갑자기 축구공 들고 오더니 가자 연습하러 이지랄했대. 미친놈 아니야. 그게 왜 욕먹을지. 아니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있지. 보통 축구 선수들 집에 초청하고 그러면 같이 뭐 플스라도 꺼내가지고 게임도 같이 하고 어? 술 정도는 권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같이 좀 저 뭐야 뭐 스테이크라도 뭐 저기 해가지고 하나 좀 대접도 해주고 막 그래야지. 그 집에 들어왔는데 오트밀이랑 이런 거 줘봐. 존나 짜증나지. 어 존나 자기중심적이지. 집에서 사람을 초대했는데 같이 저 쉬려고 부른 게 아니라 같이 연습하러 나가자 그랬대잖아. 아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기중심적이기도 하지만 축구밖에 모르는 놈처럼 있는데 이 새끼는 너무 축구밖에 몰랐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지금 봐봐. 최근에 그 예전 몇 년 전도 아니고 최근에 그 카메라맨 자기 시야 가렸다고 씨발 그 들고 있던 그 제주 탐사수 갔다가 뿌린 게 그 사람 새끼냐고. 어? 어디 듣보팀 FC에서도 아니 FC 할렐루야에서도 그런 짓 하면은 싸대기 맞아. 어디 건방지고 싸가지 없게 그런 행동을 하냐. 자기 시야 가렸다고. 일본 투어 갔었어. PSG와의 친선. PSG랑 그 알나스르. 이때 메시 안 나왔지? 그래가지고 이때 14,500명이었대 근데 1년 전에 메시 있을 때 PSG 일본 투어 왔을 때 오사카 4만석이 매진됐었대. 그러니까 민심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 좋아졌다. 아무리 접근성이 별로라고 할지라도 자국인데 저 정도로 오면은 저 정도면 민심이 떨어졌다. 어 월드컵 호날두 참가 투표한 것만 봐도 그렇고 축구 외적인 인기는 조뚜가 1위다. 축구 내 상품성은 메시가 1인자고 유니폼 판매 10년간 1위, 관중 동원력 1위. 지난 월드컵도 RN 경기들이 제일 먼저 매진됐다. 솔직히 조템을 맞음 이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근마켓 잼순이. 아이, 꺼져. 당근마켓 글 안 봐. 쿠팡플레이 시리즈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전북 현대모터스 vs 파리 생제르맹. 미쳤다. 와, 쿠팡 미쳤다. 이강인 무조건 나와야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아, 여자아이들 그 퀸카. 오늘자 맨시티 현수마. 아, 제재. 진짜 극과 극을 달리는 그 예능인이 아닐까. 어, 박나래님도 한참 민심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거 보고 하면은 어, 좀 뭔가 좀 조심성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민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제재라는 이분은 참 한결같다잉. 어, 뒤에서 일루미나티가 밀어주는 거냐? 왜 이렇게 연관도 없는데 자주 나오지? 방송사에 분명히 뒷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조회수 잘 나오던데? 그 저 문명특급인가 그거?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 홀란드. 그리즈만 팬서비스 맨시티.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든가 거기 있는 거지. 어,